구로병원 어린이집인가? 아유, 여기가 구로병원. 아유, 힘들어라. 아유, 힘들어. 너무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아유, 너무 힘이 없어요. 늙었어요. 할아버지예요. 내가 100살이 넘어요. 아유, 힘들어. 근데 가만히 있자 어떡하지? 우리 구로병원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유, 이 선물을 어떡하지? 아유, 그냥 길에서 아무한테나 나눠줄까? 아유, 우리 구로병원 어린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유, 가만 있어. 지하철로 갈 수도 없고 버스로 갈 수도 없고, 썰매로 가야 되는데 썰매를 끌어줄 사슴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사슴을 하나 불러야 되겠어. 여기 마침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작년에도 내 썰매를 끌어줬어요. 이름이 뭐냐면 식식이에요. 다 같이 식식아 하고 불러봐요. 시작. 식식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식식아, 그동안에 잘 있었니? 예, 잘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내 썰매 끌어주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했다. 자, 올해도 내 썰매를 끌어주겠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 내가요, 일주일 전부터 감기가 걸렸어요. 머리 좀 만져보세요. 어디 보자. 아, 뜨거. 머리가 뜨겁네. 머리가 뜨겁고 기침이 나고요. 목이 따끔따끔해요. 그래가지고 어지러워서 썰매를 못 끌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어? 일주일 됐어요. 그래, 병원에 가봤어? 아니요. 아니, 왜 병원에도 안 가?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안 돼요. 아니, 왜? 병원에 가면 주사 맞는단 말이에요. 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니, 너 몇 살이야? 8살이요. 아니, 8살인데 주사를 안 맞아? 예.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도 주사를 잘 맞는단 말이야.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4살, 5살짜리가 어떻게 주사를 맞아요? 아,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봐봐. 어린이 여러분, 주사 잘 맞아요?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애들이 어떻게 주사를 맞지? 네가 이상한 거지. 네가 이상한 거야. 애들은 아주 정상적이야. 주사를 잘 맞아야 감기가 빨리 낫는 거야. 그러면 빨리 구로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어서 가봐. 아, 잠깐만. 근데 내 썰매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썰매는 누가 끌 거야? 난 몰라요. 잠깐만. 야, 내 썰매를 끌어줘야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지. 난 모르겠어요. 나 주사 맞으러 갈래요. 아이, 큰일 났네. 아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올해는 성탄절에 선물 안 받으면 안 돼요? 네. 안 받아도 되지요? 아니요. 받아야 돼요? 네.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에 산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산에 사슴들이 살고 있어요. 사슴 마을이 있어요. 사슴 마을. 그 사슴 마을에 가서 아주 힘이 센 사슴을 뽑아가지고 내 썰매를 끌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사슴 마을로 가자. 자, 과연 사슴 마을에는 어떤 사슴들이 살고 있었는지 궁금하지요? 자, 우리 한번 사슴 마을 어린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루돌프예요. 나는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이 내 코가 이상하다고 나하고 안 놀아요. 내 코가 빨갛고 그리고 불이 번쩍번쩍 거린다고요. 나하고 안 놀아요. 난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들은 나를 자꾸만 싫어해요. 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저희가 놀아 드릴게요. 가만 있어. 친구들이 나온다. 오늘은 눈사람하고 놀자고 하자. 눈사람을 만들자. 그래. 오늘 눈이 많이 왔네. 그러니까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아유 눈이 많이 왔다. 우리 놀러 가자. 그래. 야 눈이 많이 왔다. 루돌프 아니야? 친구들아 오늘 눈이 많이 왔으니까 우리 눈사람 만들고 놀자. 야 너하고 안 놀아. 왜? 넌 코가 빨개. 그리고 가끔씩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 게 기분 나빠. 나는 코가 까만 친구들하고 꺼고만 놀 거야. 그지? 그래. 우리 사슴 코는 까매야 돼. 맞아. 사슴 코는 까매야지. 그 빨간 코는 좀 징그러운 것 같아. 아유, 야, 오늘 이거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건데 이거 얼마나 멋있니? 야, 나도 좀 줘. 나도 좀 줘. 나 좀 가지고 놀자. 야, 뽀로로 버블건이다. 뽀로로 버블건. 야, 안 돼. 너한테는 안 줄 거야. 나 조금만 가지고 놀자. 가지고 놀면 안 되겠니? 안 돼. 친구들아 같이 가지고 놀자. 나 이거 가지고 놀게 해줘. 안 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것도 줬어. 이게 뭐야? 이거는 LED 사탕이야. 뭐? 이 사탕은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번쩍번쩍해.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근데 이거 너한테는 안 줄 거야. 나도 가지고 놀고 싶어. 나도 가지고 놀고 싶어. 나도 가지고 놀고 싶어. 친구들이 나하고는 안 놀아요. 친구들이 너무한 것 같아. 너무해. 우린 우리끼리 놀 거다. 근데 너 이거 알아? 뭐?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오신대. 뭐?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 왜? 우리 집 가운데 하나를 뽑아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신대. 와, 내가 끌 거야. 내가 끌 거야. 아니야. 내가 끌어야지. 아니야. 내가 끌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끌게 하시면 나중에 남는 선물도 많이 주실 거 아니야. 나도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썰매를 내가 끌고 싶어.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이빨을 안 닦는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안 주신대. 그리고 썰매도 안 끌게 하신대. 그럼 이빨을 닦아야 되겠네. 그럼 이빨 안 닦으면 이빨에서 냄새가 나. 막 생선 냄새도 나고 신지 냄새도 나고 막 그래. 어떤 땐 막 이빨에서 김치 냄새가 나는 애도 있어.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면 안 되죠. 맞죠. 아, 가서 이빨 닦고 오자. 그래, 우리 빨리 가서 치카치카 하자.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나도 그러면 빨리 가서 이빨을 닦아야 되겠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빨리 가자. 얼마 있다가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아휴, 이 동네가 사슴 마을인가? 아휴. 사슴 마을이 틀림없구만. 아유. 자, 그렇다면 어떤 사슴들이 이 동네는 살고 있을까? 야, 어떤 사슴들이 살고 있을까? 궁금하구나. 우리 여러분이 다 같이 사슴들아 하고 불러와요. 시작.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넌 누구냐? 제 이름은 루돌프예요. 아, 그거 아주 특별하게 생겼구나. 아, 코가 아주 멋있어요. 예? 멋있어요? 그래. 아주 특별하잖아. 우리 빨간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와, 친구들이 근데 나한테 코가 빨갛다고 막 놀려요. 그건 친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저기 또 친구들이 온다.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돌프예요. 아돌프? 제 이름은 루비예요. 루비? 아, 그래. 너희들도 다 솔메르클 마음이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예. 저희들도 썰매를 잘 끌 수 있어요. 저도 썰매를 잘 끌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썰매 잘 끌 수 있어요. 제가 썰매를 끌겠어요. 아, 누구한테 썰매를 끌게 할까? 어, 좋은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어요.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하는 사슴이 썰매를 끌게 하겠어요. 자, 무슨 질문이냐면 교통법규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봐요. 자, 첫 번째 30점짜리 문제예요. 자, 샷길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야. 그래, 한번 말해봐. 샷길을 건너갈 때는요, 차보다 빨리 쌩 하고 달려가면은요, 차에 안 치어요. 그래서 저는요, 샷길에서 쌩 하고 달려가요. 차도야. 그러면 차가 저를 싹 피해간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차길에서 뛰면은요, 차가 와서 뻥 치면은요, 까져요, 피나요, 부러져요,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구로병원에. 그럼 큰일 나요. 그럼 너는 어떻게 건너가니? 저는 횡단보도로 건너가요. 맞았어요. 박수. 자, 우리 루돌프는 30점을 획득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초록색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나요? 빨간색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나요? 아돌프 대답해봐. 빨간색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요. 저도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안 돼요. 빨간색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면 차가 와가지고 꽝 치면은 까져요, 피나요, 아파요, 부러져요. 구로병원에 가야 돼요. 아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지? 저는요, 꼭 초록색 불이 켜졌을 때만 건너가요. 박수! 아유, 너 60점이에요. 이번에는 40점짜리 문제예요. 너희들은 0점이야, 0점. 잘해봐. 예, 알았어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잘 들어요. 자, 횡단보도로 걸어갈 때 파란불이 켜졌어요. 초록색불이 켜졌어요. 그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서 막 달려가야 되나요? 자. 자,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 손 잡고. 맞아요. 너희들 대답해봐. 아니요, 저는요, 파란불이 켜지면은요, 혼자서 막 걸어가요. 저도요. 저도 혼자서 막 걸어가요. 안 돼요. 파란색 불이 켜졌어도 혼자서 막 가다가 차에서 뻥 치면은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피나요, 까져요, 부러져요. 언제요? 루로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지? 저는요, 아무리 파란색 불이 켜졌어도요, 달려가지 않고 엄마 아빠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요. 이렇게 손들고요. 아, 박수. 아유, 우리 루돌프가 100점이에요 너희들은 0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래도 구로병원 어린이집을 한 2년 더 다녀야 되겠어요. 우리 루돌프는 아주 어린이집을 잘 다녀가지고 이렇게 그 공복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 자, 그렇다면 우리 루돌프에게 내 썰매를 끌게 하겠어요. 어때요? 자, 너희들은 이제 가봐. 어, 루돌프야 부탁이 있어. 뭔데? 선물 나눠주다가 남는 거 있으면 우리 하나만 갖다 줘. 나도. 알았어. 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선물 하나씩만 난 남겨놓을게. 고마워, 루돌프야.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아, 그래. 내년에 또 보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썰매가 나오겠어요. 자, 썰매가 나오면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쳐주세요. 썰매야, 나오너라. 썰매야, 어서 나오너라. 옳지, 썰매 나온다. 와, 박수! 와, 이 썰매예요? 그래, 이게 네가 네가 끌어야 할 썰매란다. 와, 와, 불이 번쩍번쩍해요. 아, 내가 타보겠어요. 옳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노래. 김부방이로 설레는 가슴 달리는 기분 설레는 거야. 이 흘려서 드디어 성탄절이 지났어요. 우리 루돌프가 친구들을 다시 찾아왔어요. 친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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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루돌프 왔어요. 루돌프 왔어요, 친구들아. 어? 루돌프가 왔대? 야, 루돌프! 어디 보자. 와, 루돌프다, 루돌프. 아, 루돌프야, 고생했어. 어우, 썰매 끊으라고 수고했어. 근데 우리 선물 가지고 왔냐? 응. 내가 하나 준비했어. 내 선물은 뭔데? 조금만 기다려봐. 도대체 내 선물이 뭘까? 신기하다. 이게 뭐야? 야, 저 천정을 봐봐. 천정. 와, 천정을 봐봐. 천정에서. 와, 그림이 막 바뀌잖아. 와, 천정이 너무 놀라워. 와, 이거 선 산타 할아버지가 너 갖다 주라 그랬어. 와, 서버지가 나 주는 거야. 천정에. 와, 멋있어. 야, 고마워, 루돌프야. 역시 너밖에 없어. 아, 루돌프, 너무 고마워. 나도. 잠깐만 기다려봐. 네 것도 가지고 왔어. 내 건 뭐지? 잠깐만 기다려봐. 인형이다. 고마워, 루돌프. 인형 가지고 왔어. 인형이야. 나 인형 좋아해. 야, 루돌프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뭐가? 지난번에 뽀로로버블건 너한테 안 빌려준다고 그런 게 부끄러워졌어. 뽀로로버블건 이거 너 가지고 놀아도 돼. 정말 나 이거 가지고 놀아? 응, 해봐. 와. 방울이 막 나온다. 와. 뽀로로. 버블건 이제 너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나 이제부터 우리 루돌프하고 친구할 거예요. 이제 같이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같이 재미있게 놀 거예요. 우리 룬사람 만들자. 그래. 이제부터 우리 루돌프하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자. 근데 넌 선물이 없어? 나도 있어. 뭔데? 잘 봐. 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주셨어. 와, 박수. 와, 산타 할아버지가 시티카를 주셨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이 많아. 여러분들도 선물 받고 싶죠? 네.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알았어요. 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성탄절날에 선물 다 받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우리 들어가자.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리와요! 친구들은 그때부터 루돌프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같이 한 사람도 만들고, 한 사람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았어요. 우리 모두 다 착한 친구들, 예쁜 친구들 다 되도록 해야 돼요. 알았어요?